살면서 살고자 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대구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 이쪽에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. 나이는 좀 취미 생활 보겠습니다. 오포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나갔어요. 어른들이 봤을 때는 포기지 우리가 봤을 때는 포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, 사실은. 그렇지. 그냥 우리 삶이니까. 그 중에 7포세대가 요즘에 이제 새로 등장했습니다. 그러면은 아예 직접할 법을 그전에 둘 시간이 있을 때 아이가 없어서 그다음에 연애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체면이 돼요. 본인이 하고 싶지 않으면 딴 거 없나요? 나중에 이야기 해줄게요.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같이 이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돈이라든지 뭐 어떤 거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. 내가 뭐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나는 돈 많이 벌거나 혹은 안정된 직업이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저의 하고 싶은 일.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에 가면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할 때 돈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는 건 굉장히 큰 핑계이지 않나. 그래서 실제의 말은 이렇게 하지만 현실 속에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요즘 진짜 조금 하긴 해요. 솔직한 건 오히려 더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환경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약해지는 게 인간이 아닌가.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 이야기가 어떤 거를 해야 하나요? 죽어라고도 적어주고 라고 생각하고 그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다거나 다른 목적의식이 있어야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케바케인 것 같아요, 진짜. 뭐 누구는 돈을 내므로 해서 뭔가 자기를 이렇게 즐거워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런 시간이 저희한테 할당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만큼까지 이제 자기 자신을 착취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.